안녕하세요. 오로치 채널의 유이양 개봉 영상입니다. 이번에 개봉해 볼 것은 유이양 아크5 코믹스 2권입니다. 이번에 메인은 유고랑 클리어윙 파스트 드래곤이 메인이네요. 그럼 오픈해 보겠습니다. 애니메이션 내용은 유이양 코믹스 내용입니다. 뭐 코믹스에선 유이아가 사중인격이라서 캐릭터들로 인격 체인지 가능하고요. 크래킥 체인지도 아니고. 교복, 양복 패션의 유지라든가, 양복 유토, 토라바의 듀얼, 파니어 몬스터도 나오고요. 베스 왕국 몬스터도 나오고, 그리고, 성격다운 유리가 나오죠. 꽃미남 몬스터들로 융합 했는데 히메라 플래시야. 덕분에 유저가 우네요. 꽃미남이 아니야. 네, 히메라 플래시야는 퓨전 엠퍼서지에 수록되게 됐습니다. 뭐 그 외에 스포일러니까 빨리빨리 만져버리고요. 유고의 듀엣도 나오고요. 그래서 클리어링 패스 드래곤도 나오고. 그러면 동봉카드인 클리어링 패스 드래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하는 말이지만 잘못하면 카드 잘릴 수 있으니까 자르실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진짜 경험이 있어가지고 정말 얼마나 황당했던지만. 네, 카드 자리에 봉투를 한번 살짝 만져보시고요. 카드가 안쪽으로 들어가게 해서 가위 같은 걸로 조심히 잘라주시기 바랍니다. 네. 무사히 나온 클리어윙 패스트 드래곤 싱크로 펜들러 몬스터입니다. 스케일은 4고요. 펜들럼 효과는 클리어윙 패스트 드래곤의 펜들럼 효과는 1턴에 한 번밖에 사용할 수 없다. 1. 레벨의 합계가 7이 되도록 자신 필드의 안면 표시에 스피드로이드 튜너 한 장과 튜너 이외의 몬스터 한 장을 묘지로 보내고 발전할 수 있다. 편지점 전에 이 카드를 특성화한다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몬스터 효과는 튜너 이외에 바람 속성 몬스터 한 장 이상을 소재하고요. 클리어윙 패스 드래곤의 1의 몬스터 효과는 1턴에 한 번밖에 사용할 수 없다. 1. 엑스트라 덱에서 특수화된 상대 필드의 안면 표시 몬스터 한 장을 대상으로 하고 발탄할 수 있다. 턴 종료 시까지 그 몬스터의 공격력은 0이 되고 효과는 무효화된다. 이 효과는 상대 턴에도 발탄할 수 있다.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2. 몬스터 존에 이 카드가 전투 효과로 파괴됐을 경우에 발동할 수 있다. 이 카드를 자신의 펜드럼 존에 놓는다.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엑스트라 덱에서 나온 3대 몬스터의 공격력을 0으로 하고 효과 무효화도 강력하지만 다르게 말하면 예를 들어 몬스터 존에 이 카드가 뭐 전투 효과로 파괴됐을 경우 펜드럼 존에 놓이고 자신 필드의 스피드로이드 튜너랑 예를 들어서 스피드로이드 세누의 다이스가 있고 튜너랑 튜너 위의 몬스터 즉 스피드로이드 맨코트가 얘가 있을 경우에는 이 카드를 묘지로 보내고 펜던전에서 특수한 즉 펜던전에서 싱크로 소환할 수 있는 건 다름없죠. 효과도 강력한 편이지만 아쉽게도 좀 이윈 즉 튜너랑 튜너 위의 바람 속성 몬스터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방향성은 다른 카드에 비해서 좀 떨어지는 편입니다. 이 스피드로이드 덱 같은 경우가 아니면은 팬덤 효과도 100% 활용하기 힘들겠네요. 뭐 그래도 클리어윙 싱크로 드래곤의 싱크로 펜드럼 버전인 클리어윙 패스 드래곤을 보니까 이것도 뭐 멋져 보입니다. 다른 코믹스 등장 캐릭터들의 카드도 펜드럼 쪽으로 나오면 좋겠네요. 다크 리벨리온 그대로 나왔었지만. 네,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